자, 이번 시간에는 C코드와 G코드 체인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C코드와 G코드는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아직까지 코드를 정확하게 눌렀다 뗐다 하는 연습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더 충분히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G 코드도 자, C 코드와 G 코드 연습을 충분히 하셨다면 이제 C 코드와 G 코드를 바꾸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팔을 잘 보시면 C코드일 경우에는 팔꿈치가 조금 더 옆구리에 가깝게 붙어 있죠. 자, G코드일 경우에는 C코드보다는 팔꿈치가 옆구리에서 살짝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봐보세요. 자, G코드 팔꿈치가 살짝 떨어졌죠. C코드 팔꿈치가 살짝 붙습니다. 자, C코드와 G코드 바꾸는 자세를 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C코드, G코드. 자, C코드는 손목이 거의 일자에 가깝죠. 이렇게 곧게 되어 있는데, G코드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 아래쪽으로 살짝 꺾여야 됩니다. 자, 엄지의 위치도 같이 바뀌어줘야 코드가 제대로 바뀌는데, C코드에서 엄지를, 위치를 가만히 두고 G코드로 바꾸려고 하면 제대로 잘안 바뀝니다. 그래서, 엄지 위치도 살짝 바꿔주셔야지. 코드를 정확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C코드와 G코드 바꾸는 연습을 충분히 하셨다면, 네 박자마다 바꿔보는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내 앱할 때 코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내 앱에 손을 떼면서 바꿀 준비를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자, 이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연습곡을 같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오른쪽 구석 부분을 이 부분을 손으로 터치하시거나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예지곡으로 연결이 됩니다. 블로그에서 악보를 다운받아서 프린트로 인쇄하거나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띄워놓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